공룡 나라로 알려진 경남 고성군이 체류형 관광 휴양 도시로 변신합니다. 남해안 한류수도를 품은 자란만을 중심으로 육지와 섬을 잇는 해양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들이 머물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고성군은 다양한 관광 자원과 비경이 많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광 산업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특히 육지와 섬, 성과 섬을 잇는 해상 교통은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이용한 관광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소형 항공기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해 하늘길을 이용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배로밖에 이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UAM이라는 것을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이 거점 간에도 하늘을 나는 이런 모빌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광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성군의 3개 사업에 모두 9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자란 관광만 구축 사업에는 국비 등 4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노후된 공룡 박물관 개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룡 놀이터 조성에는 147억 원이 투입되고 신월리 일대에는 387억 원을 들여 해상 전망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그 운송수단에 대한 체험과 또 그걸 갖다 관광 자원으로서 저희들은 활용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다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경남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남해안 해양 관광의 1번지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